나만 알고 싶은 밴드 보컬에서 전국구 슈스가 된 인디씬의 보물 이주혁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픽보이 이주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싱어게인2의 불사조, 감성천재, 음색천재 김소연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픽걸 김소연입니다. 자, 싱어게인의 두 분 함께 하는데 오늘 주제가 또 있죠. 싱 어게인 하고 싶은 떼창곡이라는 주제로 두 분께 선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. 주혁 씨가 가지고 온 노래는 뭔가요? 커버곡으로 정말 많이 불린 곡이거든요. 델리 스파이스 선배님들의 고백이라는 노래입니다. 아, 진짜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애창을 안 할 수가 없는 곡이라고 또 생각을 해서 선곡한 것도 있지만 네. 제가 또 몸담고 있는 기프트라는 팀으로 제가 리메이크를 또 한 적이 있어서 네. 네, 가져와 봤습니다. 이 곡을 리메이크 하려고 했던 이유도 궁금해요. 사실 제가 만화를 엄청 좋아해요. 눈을 봤어요? 아, 아니요. 그 야구 만화는 안 봤는데. 아, 네. 깜짝이야. 제가 덕후 기질이 있어서 네.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. 좀 아련하고 네. 막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성 자체를 좀 좋아해서 아, 이 노래는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불러보고 싶다.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. 네, 소연 씨는 이 노래가 일본 네. 만화를 델리 스파이스가 보고 만든 곡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? 저 지금 알았어요. 네. 모르고 있었어요. H2라는 야구가 소재가 됐지만 결국은 사랑 이야기죠. 그래서 가사가 보면 세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A라는 남자는 B를 좋아하지만 자신이 없어서 B를 다른 남자한테 소개를 해주고 근데 사실 이 B라는 여자아이는 A한테 감정이 있어서 소개받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도 계속 A한테 흔들리고 그리고 또 C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C라는 여자는 그 A를 또 짝사랑하는 중인데 이 A는 어쨌든 B라는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. 그 짝사랑의 짝사랑이 계속 이렇게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만 돌고 있는 세 명의 이야기를 이 가사에 녹여낸 거라고 하더라고요. 주혁 씨 뭐 누가 생각났어요? 아, 그게 아니고 아, 저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몰랐고 네. 사실 그 가사만 딱 봤을 때는 사실 좀 되게 인성이 조금 덜 된 사람이 그런 끼를 많이 부르고 다니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. 보니까 A라는 분이 인기가 제일 많네요. 이 이야기를 알기 전에는 그냥 끼쟁이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구나, 이 가사를. 아, 그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. 되게 그냥 뭔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왜냐면 너랑 걷고 있는데 다른 여자 생각이 계속 난다 그러니까 아, 진짜 그렇네. 아, 그것만 들으니까 나빴네요. 네, 저도 부를 때만 감정이입을 해서 부르고 나면 조금 그렇더라고요. 네.